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의학발상 메디컬 보이스의 프랙처 송입니다. 지금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좀 요새 피부가 좀 뒤집어져가지고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궁금하시다고요? 괜찮으니까 한번 손을 내려달라고요? 네,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충분히 문제 없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손을 내리고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목 쪽에 부상을 당한 다음에 발생하는 발성 장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분명히 목을 부상당한 다음에 음역대가 줄거나 노래가 잘안 되거나 하는데 아무리 정보를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그래도 영상 한 개는 남겨놔야겠다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 좀각 잡고 찾아보니 상당히 옛날부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항상 그렇듯이 논문이 많지는 않았고요. 후두 부상에 대해 다룬 논문도 일단 목소리는 떼놓고 연구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이것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자들이 결국 제가 그동안 읽었던 다른 발성 논문 썼던 바로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결국 이 발성파는 몇 명이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후두에 손상을 당하면 골절이 일어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꼭 골절이 일어나지 않고 단순 타박상 때문에라도 발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이 쉰다든가 성대가 잘안 닫힌다든가 음역대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후두에 골절이 일어나면 당연하겠죠. 성대의 모양이 틀어져 버리니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대를 닫게 되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닫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뭐 엉뚱한 보상작용들이 들어와가지고 되던 노래가 안 되거나 음역대가 떨어지거나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골절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타극을 입게 되면 피하출혈이나 점막하출혈처럼 피가 날 수가 있는데 그게 성대 아래에 고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성대 아래에 피가 고이게 되면 운이 좋은 경우는 피가 다 흡수가 되고 나서 성대가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혈액이 성대 안에서 염증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성대를 좀 뻑뻑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성대가 약간 그 푸딩처럼 하고 잘 떨려야 되는데 약간 굳어가지고 약간 구미베어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대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면 예전보다 훨씬 발성하기 힘들게 느껴지거나 소리가 샌다고 느끼거나 음역대가 떨어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후두의 타박상 혹은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목소리 또는 노래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타박상을 입었을 때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CT를 찍어서 골절이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골절이 꼭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성대 상태를 보고서 출혈이 있거나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조기에 취해서 성대의 변화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대에 출혈이 있는 걸 확인했을 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목소리 관리법과 유사합니다. 일단은 수분을 많이 섭취하셔야 되고, 네블라이저 제품들을 수시로 사용해서 가습된 공기를 꾸준히 들이마셔야 되고요. 목소리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기에 관리를 못해서 음역대를 잃어버리는지 몇 개월 됐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사실 이렇게 음역대가 떨어진 경우라도 대부분은 특정 툴을 쓰면 고음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바뀐 성대에 맞게 다시 트레이닝을 해서 올바른 세팅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그대로 소리를 내게 되면 절대로 예전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세팅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좀 괴롭고 길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성대의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고음은 돌아오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전과 다른 형태로. 그래서 목을 다친 이후에 발성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오랜 기간 훈련하시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무튼 결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뻔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잘안 알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막 여기저기 헤매고 돈도 많이 쓰고 이러신 분들이 종종 있어서 아 그냥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게 아, 실제로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려져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발성 이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